앞서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았던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 비판을 했습니다.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.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.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지도부에게 요청드립니다.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는데 힘써 주십시오. 새롭게 구성될 혁신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어야 합니다. 신상털이, 가족 욕설, 그리고 성희롱, 위축이 됩니다. 많이 두렵습니다.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. 당내에 뭐 문자폭탄이나 또 폭언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당내 신고하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이미 제명 조치까지 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혁신기구 관련해서 양소영 위원장 조언 수용하실 건가요? 자, 수고했습니다.